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성고등학교. 이곳에 이 시대 에디슨들이 모두 모였다. 이번 시간 명불허전 고성고 발명반 사이노베이터와 함께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성고 사이노베이터. 2000년 결성돼 해마다 좋은 성과를 내며 꾸준히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학 대회 참여 및 여러 가지 그런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과학적 소질이나 기량 같은 걸 늘리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각종 발명 대회에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이들. 이들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만 250여 개가 훌쩍 넘을 정도. 내년 대회 참여는 물론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의 동아리의 가장 큰 자랑은 제 생각엔 저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길을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창업을 하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발명반 친구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보람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터 발명까지 모두 직접 해내는 이들. 수많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발명품 곳곳에 묻어 있는데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고 해법을 찾아가는 게 동아리의 제1원칙. 더디 가더라도 이런 시간들이 쌓여 이들의 자산이 되는 거겠죠? 이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대회 참가가 원래 목적이었고요. 그걸 지금 해서 계속해서 다른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팀워크. 협업을 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도 커졌습니다. 좋은 시너지를 내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외부 같은 기관에 교육을 문의해가지고 그런 데서 코딩이나 이제 3D 프린팅 같은 교육을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갖길 바라고 또 같이 졸업한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길 바랄게. 그동안 고마웠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는 이들을 보니 미래를 밝힐 과학도들의 탄생이 머지않은 것 같죠? 더욱 발전해갈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 응원할게요. 모두 파이팅!